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2장 말씀은 1장 후반부 말씀의 연속으로서 1장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인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신데 괜히 하나님이 무슨 성질이 더러운 폭군과 같아서 아무데나 화풀이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런 진노를 받을 만한, 천벌을 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나오는 악행의 목록들을 보십시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사형 판결을 받아 마땅한 모든 악독이 하나님을 멀리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보다 뚜렷하게 주어졌습니다. 남들보다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의무감이 그들에게는 있지만 그들이 실제로 사는 모습은 그 지식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아는 바가 있으니 좀 사정이 나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정답입니다. 그 두 번째 부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법에 대하여 뭔가 좀 아는 사람으로는 우리가 두 종류의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받은 유대인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자연에 심으신 법칙을 통해서 또는 양심을 통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어렴풋하게나마 파악하는 데 성공한 이방 지식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도 결국은 남들과 똑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의 대상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관건은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또는 어떤 행위를 하느냐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7절과 8절에는 선을 행하는 이에게는 영생으로 상을 주시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분노로 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정의의 원칙, 디카이오신의 정의의 원칙입니다.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정의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이 보응 혹은 응보의 원칙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서고금, 인류의 마음 깊이 새겨진 원칙인 것 같습니다. 플라톤의 국가에서도 또 키케로의 저작에도 바로 그 내용이 논의되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제정한 로마법에 기록된 최고 원칙 수움, 꾸이께, 드리부에레,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어라 라고 하는 원칙, 그리고 동양 고전학 제왕, 동양의 그 제왕학의 그 고전인 한비자에 기록된 신상필벌, 공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벌을 준다 라고 하는 우리가 동서고금 여러 저작에서 익히 알고 있는 원칙과 하나님께서 로마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원칙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로는 정의의 원칙을 내세우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심판이 정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말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보응하신다 하셨지만 로마서 1장에 기술된 이방인들, 제 멋대로 자기 정욕대로 마음껏 살도록 내버려 두신 그 사람들에게 벌 주신다라는 것하고 2장에 기록된 그래도 뭔가 좀 알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진노와 처벌을 하나님이 내리신다면 누가 더 억울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괜히 율법과 양심의 꺼리낌을 받아서 괜히 신경 쓰면서 벌벌 떨다가 결국에는 남들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이 더 바보일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말을 해주는 바는 그 사람들을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로는 행위에 따라서 잘한 사람에게는 일정한 벌을 못한 사람 잘한 사람에게 상을 못한 사람에게는 죄악을 범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한 가지 더 따져볼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과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 지식인들을 부르면서 내가 그 1장에서 언급을 한 그 방탕한 죄인들과 똑같은 일을 행한다라고 로마서 2장 1절과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진짜로 똑같은 죄악을 그 사람들이 범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한 이방인들이 온갖 불의와 악행 그리고 부끄러운 짓을 저지르는 것처럼 율법과 도덕법칙에 대해서 보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이들이 진짜로 그 1장에서 언급한 동성애나 혹은 동물 우상을 만들어 경배를 하는 그 정도 수준까지 2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나갔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관리했다는 것을 우리들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세네카라든지 에픽테토스 같은 스토아 철학자들은 매우 금욕적이고 절제하는 생활을 한 것으로 유명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정욕에 온몸을 내맡겨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하고 니네들 똑같다라고 그렇게 도매금 취급을 하면은 그 판단 자체가 너무한 것 아닐까요? 아무리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고 그렇게 말들 하지만 똑같은 예컨대 도둑질을 한다 할지라도 바늘도둑하고 소도둑은 엄연히 차원이 다른데 도대체 무엇을 봐서 니네들 하는 짓이 똑같다, 똑같이 벌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각자에게 자기 몫을 주어라 라고 하는 그 정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을 똑같이 대우하는 것은 결코 공정하지 못한 평가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율법에 대해서 혹은 도덕법칙에 대해서 뭔가 좀 알아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살았던 사람들이 역차별받는 불공평한 오히려 억울한 하나님의 그 대응인 것으로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자와 같은 그 2장에 언급된 그런 사람들이 흔히 취하는 방법은 그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을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완벽하게 의롭다고는 말을 못해도 그래도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의의 원칙에도 부합해 보입니다. 내가 10이라는 숫자만큼 죄를 지었고 너가 100이라는 숫자만큼 죄를 지었다고 할 때 물론 나도 죄인이지만 너는 나보다 더 나빠 라고 하면서 판단을 하는 것은 자격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덜 죄를 지은 사람이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한테 손가락질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의의 원칙에 부합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실제로 그런 식으로 삽니다. 만일 누가 나에게 누가
누가 나를 철저히 조사한다면 나에게서도 온갖 문제점들이 드러날 수 있겠지만은 예컨대 뭐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우리들은 그래도 저 사람의 악행은 너무 심했어 라고 비판을 우리는 하곤 합니다. 유대 바리새인들이 보였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를 하는 모습,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근거 없는 안도감,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보다 더 나쁘다 생각되는, 더 죄가 많다 생각하는 남을 판단을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 개념도 없이 완전히 죄악에 내맡겨진 나쁜 자들과 똑같이 진노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기독교 윤리에서 선악 판단의 그 기준이 되는 규범에는 서열이 있습니다. 마치 한 국가의 법 체계에도 최고 위치에 있는 헌법과 그 아래에 있는 하위 법률들이 있고, 최고 헌법이 다른 여타의 모든 법률과 명령과 여타 규범들을 규정을 하듯이 하나님의 판단에도 그런 서열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표현된 온갖 추하고 부끄러운 그 죄악 목록에 대해서 우리는 혐오감을 느끼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1장 18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모든 경건하지 않음, 인간의 경건치 않음, 즉 하나님을 외면하고 멀리하는 태도, 바로 그 불의에서 온갖 죄악의 목록이 나오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음, 하나님을 멀리함, 바로 그것이 만악의 뿌리였습니다.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타락 이야기, 그것을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한 여인이 열매 하나 따먹었습니다. 그게 뭐 큰 잘못이라고 하나님이 그 난리를 쳤습니까? 그 행위보다도, 열매를 따먹은 그 행위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한 바로 그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기독교 윤리의 온갖 덕목에는 서열이 있는데 그 최고 지점에 있는 여호와 경외, 즉 경건 여부에 따라서 일체의 행위가 평가되는 것입니다. 전투가 벌어졌는데 병사들이 도망을 쳤습니다. 누구는 50보 도망쳤고 누구는 100보를 도망쳤다고 해봅시다. 그때 50보 도망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나보다 더 도망쳤으니까 넌 나쁜 놈이고 난 괜찮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상황에서는 도망쳤다라고 하는 바로 그 행위 자체가 문제의 본질이었습니다. 죄악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 말씀에 순종해 살기를 소원하느냐, 그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느냐, 그 여부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표현에 따르면 아모르 데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모르시, 너 자신을 사랑하느냐, 바로 그것이 결정적인 판가름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느냐, 바로 그 부분에서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바로 그 행위란 우리가 마음 중심에서 누구를 섬기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남을 판단할 때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죄를 범합니다. 교만은 경건과 가장 거리가 먼 악덕입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의 속마음 진심을 알고 판단을 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는 유명한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가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 거기에서 바리새인의 기도 각 문장의 주어는 나였습니다. 나.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18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 바리새인은 자신이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한 것과 소득의 11조 바친 것을 열거합니다. 그런 행위들은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을 훨씬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도무지 그 행위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저 하나님의 자비를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주님께서는 어째서 그런 판단을 내리셨을까요? 정의의 하나님이 선에 대해서는 상을 주시고 악에 대해서는 마땅히 벌을 주셔야 하는 하나님의 판단이 혹시 약자 편으로 굽어서 왜곡된 것 아닐까요? 도대체 바리새인이 무엇을 잘못했고 세리가 무엇을 잘했다는 말입니까? 구약의 사울과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이 뭘 잘못했습니까? 사울이 하나님 눈밖에 난 결정적 계기는 아말렉 전투에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일부 좋은 물품을 남겨두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아주 비정하게 내치셨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떤 유부녀와의 치정사건을 덮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을 속여 죽음에 이르게 하고 나라를 풍지박산으로 만들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누구 죄악이 더 큽니까? 다윗의 죄악이 더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용서하셨고 사울은 내치셨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정의의 원칙을 어기신 것 아닙니까?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렇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이 제정하신 정의의 원칙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중요한 행위, 선악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그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즉 경건함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범죄가 비록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는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 있고 다 정당화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만홀히 여기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선지자의 지적을 받자마자 죄악을 깨닫고 이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지 여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떨어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바로 그 생각이 다윗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신 세리의 기도는 바로 이러한 다윗의 정신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상한 심령이라. 오 하나님, 당신은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보응하시는 하나님, 즉 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을 주시고 죄악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행위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진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붙들며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경건의 다짐이 있는지, 아니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정욕대로, 자기 판단대로 살려 하는지 여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남들이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인 것처럼 여겨질 때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그들을, 나보다 더 큰 죄악을 범하고 있어 보이는 그들을 나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노와 비판을 자기 반성의 계기, 하나님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고
나의 연약함에 대해 한 번도 통회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읍시다. 정의의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 통회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경건한 영혼에게 가장 큰 복을 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오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 하나님 떠나면은 나 죽는다 고백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면서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